YTN 예, 김병진의 판도사 지금 여기는 예, 제 차도 있고요. 제부도입니다. 어? 세아씨. 안녕하세요. 오늘 왠지 예쁘게 하고 왔는데요? 오늘 무슨 일 있어요? 오늘 저희 그 야외 촬영 있잖아요. 비서특집으로. 비서특집. 저 오늘 완전히 생쥐꼴이에요, 생쥐꼴. 오늘 저 해양경찰. 빠지셨어요. 해양경찰. 예. 오늘 완전 물에 빠지셨어요. 네, 죽는 줄 알았어요. 짜요. 영웅이야. 왜 저를 안 구해줘요, 근데? 제가 구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물 공포증 있어요. 아, 정말요? 우리 변호사님이 대신 구해주셨잖아요. 아, 변호사님이.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제가 뭐하러 왔는지. 와보니까 어때요? 우리 이렇게 또 바캉스 아닌 바캉스로 왔는데, 프로그램에서. 우리 야외에 같이 나왔잖아요. 거의 한 4개월 넘게 하면서. 4개월이나 됐나요? 그래도 됐을 거예요, 아마. 오래오래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네. 이거 개편된다던데? 그럼? 열심히 해야 돼요. 좋네요. 사실 저 또 우리 또 바캉스 가실 분들한테 오늘 배운 것도 있는데 뭐가 오늘 제일 인상 깊었어요? 제가 그 마네킹이나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봤는데요. N인지 빈약하더라고 약간. 그러니까. 살도 그렇죠. 직접 해봤는데 생각보다 힘들대요. 심폐소생술. 네.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. 아, 그래요. 방송 보시면 또 잘 아실 거예요, 그죠? 물에 빠지시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. 아, 제가. 저 발가락에 미역도 걸고 있었었는데. 아, 또 블로그를 위해서 열심히 또 사진도 찍으시고. 아예 아무튼 감사합니다. 제가 또 오늘 조개구이 먹을 것 같아요, 우리. 네, 그죠? 이따가 맛있는. 완전 냠냠 먹고 또 사진도 찍어 올려야겠어요. 자, 우리 블로그 식구들한테 간만에 또 인사. 4개월 만인가요, 진짜 인사가? 아, 그래요? 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기억하시나요? 예, 김세아 씨입니다. 저는 김세아입니다. 간판 얼굴이에요, 우리 프로그램. 저희 개편에 잘리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고 예, 사랑해 주세요.